있는지를 저희가 일단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은 어둠 속에서 연구 대상을 찾아내는 일입니다. 그 첨단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열감지 카메라라는 것입니다. 그 동굴 속에서 자고 있는 박쥐들이 동굴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,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박쥐의 체온과 그 잠을 자고 있는 암벽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박쥐가 있게 되면 붉은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박쥐가 현재 그 동굴 내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는데, 역시 어둠 속에서 빠르게 활동하고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박쥐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스러운 박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빛을 쓰지 않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박쥐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관찰하게 되고, 또 어둠 속에서도 박쥐의 그 서식지 이용이나 이런 생태 정보에 대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박쥐 생태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게 박쥐의 그 초음파에 관한 연구인데요. 일단 박쥐의 초음파는 소리로 그리는 그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박쥐가 초음파를 통해서 그 반향되어 오는 음파를 분석하여서 박쥐는 머릿속으로 이 환경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, 그때 사용하는 박쥐의 초음파는 물론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초음파 탐지기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박쥐가 사용하는 초음파의 영역을 사람의 가청력으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. 그래서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박쥐의 다양한 종들의 어떤 소리, 어떤 초음파를 사용하는지 종별로 박쥐의 초음파는 다 특색을 나타내는데요. 그 초음파를 분석하면서 그 서식지 내에서 출현되는 박쥐의 종을 구분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무리를 지어서 사회생활을 운영하게 되는 박쥐의 경우 그 먹이 활동이나 탐지 외에 그 구성원 간에 서로 의견 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. 이때 사용하는 초음파를 저희는 소셜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, 뭐 경고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좋은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좋은 잠자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쥐의 행동이나 생태 습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